이제 들어갑니다. 유진이가 하면 원희가 좀 이따 봐요 해. 오케이. 희짱 낙호짱 와서 두 넷 여섯 여덟 세 명 안 왔는데? 그러면 둘 셋 인사 다 같이 하고 원영이가 1초만 봐도 뭐 하고 박사쿠라가 아미고 TV 4에서 만나요. 나이스. 낙호가 만나요 하면 그냥 손이 들어.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혼다이 투미 최 예나 안유지 오케이 끝. 네 잘했습니다. 무슨 냄새 나지 왜 벌써? 아 유진아 네. 지각해. 아, 빨리 교복 입어. 안 갈 거예요. 방배랑 나 집에 있을 거야. 너 그러면 학교 첫날부터 왕따 당해. 애한테 그런 말해.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니를 잘 따르는 동생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예리하다. 멋있어. 저기다가 알지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네. 걷다가 넣으면 돼요. 네. 철거 잘하고. 설거지는 하고 자는 거지? 응. 채연 언니, 채연 언니가. 우리 요리사 쿠킹 열러 와요. 아니, 우리 다 같이 아니야. 한 사람 다 일부. 빨리 대답해야 돼. 그래, 많이 대답할 수 있어. 다이어트. 수루토끼. 닭가슴살, 고구마. 사츠마이모토카. 아. 모테이크. 두 사람은 식단이 이렇게 다들 저는 입덕했습니다. 와! 이 너무 좋아히. 조심하세요. 네. 우리 오늘 다예요? 근데 숙소 숙소 두 개니까. 맞아. 우린 12명이니까. 아 냄새 좋다. 갈비. 닭갈비? 응. 맞다. 티가 이거. 아주 옆모습이 아주 예술이에요. 아 이거 몇 사태입니다. 아, 감 주세요 빨리 감. 언니 멋있다. 조그맣게 주세요. 나보짱 오케이. 주세요. 어디서? 여기다. 그래. 감. 훈훈하게 또 이렇게 언니 덕분에 활동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언니의 이끌음 없었다면 저희가 좀 약간 나태해졌을 수도 있고 좀 정신을 또 못 차렸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너무 잘 차가지고 언니로서 너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언니를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저도 돕겠습니다. 고마워 세영아. 생일 축하해. 감동적이네. 축하해. 잘하고 있네.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은비 언니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지치지 않게 잘 분위기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은비 언니가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진심이었다. 와, 진짜 와, 와, 너무 좋아요. 정말 심장을 울렸다. 그러니까 울렸다. 거의 뭐 와 당장 고마워 혜원아. 네. 더 열심히 분위기 고민해볼게. 낙호 되지? 은비 되지? 예. 채연아. 맨날 우리 맛있는 거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꾸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야? 챙겨줄 게 뭐야?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생일 축하해. 아 저기 머리색 되게 비싸. 맞아. 아 맞아요. 저희 금발 멤버잖아요. 금발 멤버인데 이제 예나가 가끔 저희 숙소에 와서 자더라고요. 다음날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같아. 은비언니 좋아지고. 너는 이건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어때?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색깔이 안 맞아. 私が 알았대. 알았대 아게마스. 私が. 어? 엄마. 채연 엄마? 어, 저는 이지바 언니. 내가 블랙의 클로 후구. 내가 류오 밑에 아, 이빠이다 하시더라. 한. 자, 자. 아, 우리 사랑하는 동기 언니가 생일을 맞았는데요. 진짜 항상 언니가 저랑 잘 놀아주고 장난도 많이 쳐주고 막 심심할 때 저랑 같이 막 둥가둥가 해주고 진짜 너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언니.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 대기시켜놓은 다음에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빨리 여기 담궈. 아니에요. 빨리 여기 담궈. 오케이. 아, 아 너무 무섭다. 채연 언니 생일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맞아요. 좀 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항상 채연 언니가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어주고 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되게 잘 챙겨주고 사소한 되게 잘 챙겨주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항상 해주고 싶었는데 언니가 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몇 번 못했던 적도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항상 댄스 브레이크 멋있는 퍼포먼스 챙겨주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 채연 언니를 옆에서 서포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짐부터, 짐부터. 짐, 자기 방에다가, 제발. 이거 누구야? 이거. 브라야. 브라야. 방에다 놓으세요. 죄송해요. 지성. 항상 숙소에서 너무 잘 챙겨주고, 약간 활동할 때나 활동 안 할 때나 늘 이렇게 옆에서 알려주고, 언니가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칭찬도 잘해주고, 정말 너무 완벽한 멤버예요. 스무 살 때도 너무 충고하고 앞으로도 맛있는 밥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야야! 갑자기 오래요. 손 찍고 오래요. 손 찍고? 네. 가수 소식은 안 되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몰라요. 쪼려. 언니가 항상 이렇게. 궁금한 거 잘 알려주셔서 언니 덕분에 정말 진짜로 든든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해주세요. 네, 채연이 만수무강 할 거예요, 여러분. 만수무강 하세요. 엄마. 제가 이렇게 끼웠어요. 깨꼬 헤이요 이렇게 끼웠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끼웠는데 아침마다 진수 성찬을 먹는다네요. 프라이팬에 이거 뭐지 뒤집개를 올려놓은 거야 내가. 그래서 뒤집개 뜨거워지잖아. 그걸 생각 못하고 이렇게 잡은 거야. 뜨거워. 얼마나 많아요? 괜찮아 딱딱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또 애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잖아.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이즈원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뭔가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 우는 거 아니지? 너한테 정말 항상 고마워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내가 잘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하고.